3월 6일에 마침내 통과가 됐는데요. 어렵게 어렵게 통과가 됐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 기다리시던 경기 부양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경기 부양안이 3월 6일? 6일. 3월 6일에 마침내 통과가 됐는데요. 어렵게 어렵게 통과가 됐어요. 이게 상원에서 계속해서 이제 반대하고 뭐 이 조항을 바꾸자, 저 조항을 바꾸자, 그 다음에 그 경기 부양한 내용을 다 그 읽어야 된다. 막 10시간이 걸린대요. 네. 다 읽는데. 그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읽고 막 의원들 옆에서 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토요일 오전에 통과가 됐어요. 네. 토요일 오전에 이제 어렵게 통과가 돼서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동안 소개해드린 거 내용이 거의 다 통과가 됐습니다. 거의 다 통과됐는데 조금 달라진 부분만 몇 개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가장 궁금한 1,400달러 현금 받는 부분, 현금 부양한 부분인데, 이거는 그대로 75,000달러 이하 소득이 이하이신 분한테는 1,400달러 지급하는 게 이제 확정이 됐고요. 그 대신 예전에는 10만 달러 이상은 안 주는 거였는데, 이제 이게 8만 달러로 좀 낮춰졌어요. 그래서 8만 달러 이상인 분들은 이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 소득이요? 예. 네. 연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8만 달러가 연간, 그러니까 개인이고, 그 다음에 부부인 경우는 15만 달러고, 한 부모인 경우는 11만 2,500달러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 이하. 네. 그 다음에 7만 5천 달러, 그 사이 분들은 이제 그 소득 수준에 따라 이제 차등으로 지급하게 될 거고요. 7만 5천 달러는 모두가 일괄적으로 1,400달러. 네. 그 다음에 원래 실업수당이 400달러가 될 거라고 네, 말씀드렸었고, 네. 네, 8월 말까지라고 그랬는데, 이게 좀 낮춰졌어요. 300으로 다시 낮춰졌어요. 원래대로 300달러가 됐고, 기한은 조금 늘었어요. 원래 8월 말까지였는데, 네. 9월 6일, 레이벌데이거든요. 레이벌데이로 뭐 한 주 정도 더 늘어났다고 보면 되실 거고요. 그래서 실업수당은 매주 연방에서 300달러씩 이제 받게 될 거고, 아마 이게 3월 14일에 마지막으로 받으실 거예요. 지난번 통과된 거가. 그러면 14일 이후부터 요번에 새로 이제 통과된 것들이 이제 지급이 될 겁니다. 이 실업수당을 내리는 대신에 민주당에서 그러면 제안을 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코로나19 특별 실업수당을 이제 작년부터 계속 받아오셨잖아요. 그쵸. 이분들이 문제가 뭐였냐면, 올해 이제 그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금 보고를 해야 되는데, 세금 폭탄이 이제 떨어지는 게 그렇죠, 아니냐. 그렇죠. 되게 불안했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러면 실업수당 300달러로 내리는 대신에, 이 2020년에 받았던 실업수당 가운데 처음 만 200달러에 대해서는 세금을 전혀 면제해 주려 했습니다. 만 200달러를 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시면 돼요. 이게 상당히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요런 부분을 이제 추가가 됐다는 거. 그 다음에, 이 혜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금 면제해주는 혜택은 그 대신 연소득 15만 달러 이하인 가구에 해당이 되고요. 네. 원천 징수를 통해서 실업수당 관련 세금을 냈거나 2020년도 세금 보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래서 환불을 받게 됩니다. 요걸 아시고, 그 다음에 네? 차일드 텍스 한번 저희가 설명해 드린 적이 맞아요. 있는데, 요게 조금 달라졌어요, 내용이. 원래는 6세를 기준으로 뭐 6세 그렇죠. 이하는 350, 네네. 6세 이상은 뭐 300 이러겠는데, 네. 이 5세가 기준이 됐고요. 5세 이하가 300달러. 그 다음에 6세부터 17세까지는 250달러로 약간 낮아졌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 요게 이제 조정이 됐고, 그 외에 뭐, 백신 접종 관련, 그 다음에 각 학교들, 그 다음에 대학들, 뭐, 주정부들, 이게 지원하는 금액들은 그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거의. 요런 부분이 달라졌다는 거. 아마 이게 지금 문제, 이게 상원에서 상정이 되고, 거기서 통과가 되면서 이게 내용들이 바뀐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이게 다시 한번 하원으로 내려갑니다. 네. 내용이 바뀌었을 경우 다시 하원으로 가서 이게 하원에서 3월 둘째 주에 아마 이제 또 이 변경된 내용을 가지고 최종 통과가 되면 네. 아마 3월 셋째 주 그리고 3월 말 네. 그때쯤부터 1,400달러 지급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텍스 리펀 받으시는 분까지 합하면 굉장히 이번에 굉장히 그냥 살이 피동 찌겠네요. 받으실 네. 겁니다.
네.